요즘처럼 한 해가 마무리될 때면 유달리 외로움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떠세요? 네, 저도 연말이 되면 괜히 좀 마음이 쓸쓸하고 또 허전한 그런 기분이 들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러한 외로움이라는 감정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 외로움을 느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왜 그런지 미국 연구팀이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할머니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입니다. 작은 공간에 어느새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죠. 우리 나이에는 나이가 70 넘었으니까. 근데 여기 오면 친구 많이 사귀죠. 뭐 진짜 형제간처럼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재미있게 점심도 싸서 먹고 그렇게 재미있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외로움을 떨쳐내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공동 연구진이 50세에서 68세 성인 1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로움을 느낄 때 백혈구의 변화가 확인된 것입니다. 백혈구는 몸속에서 유해 바이러스와 싸우는 혈액세포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느낄 때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혈구 수가 감소했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 상태를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백혈구가 균을 잘 잡아먹지 못하는 종류로 변화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병에 취약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긴장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흥분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 요소를 높여서 장기간으로는 사망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